네, 공감이 필요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분들을 소개해 드려야죠. 네, 제가 발로 땀나게 뛰어다니는 분들입니다.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적인 카리스마,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리더 이재경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펀미디어 이재경 편집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재치 넘치는 입담의 소유자 왕예원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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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미디어 기자 왕예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컴백을 했고요. 또 언론인을 꿈꾸는 분이죠. 최효은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펀미디어 기자 최효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치명적인 매력남. 이분만 보면 웃음이 빵빵 터지죠. 이동익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펀미디어 치명적인 매력남, 치매남 이동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치매남 줄이니까 좀 이상해지네요. 아, 이게 왕예원 기자님께서 이렇게 하면 좀 재미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했는데 앞서 기자분들이 너무 좀 살살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예. 좀 실망이었어요, 속으로. 그래요. 아무튼 오늘도 통통 튀는 매력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재경 편집자님, 오늘의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동익 기자님을 보면 생각나는 주제인데 지진생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취준병도 있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했었는데 취준생들의 스트레스는 뭐 묻지 않아도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로 꼽은 이유도 좀 들어보죠. 네, 뭐 저희 펀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취업 커뮤니티들을 보면 이제 그냥 일반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고민 글들이 있어요. 뭐 이제 자기도 취준생인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요즘에. 그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걸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yes or no 토크로 먼저 오늘 좀 시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가 또 취업 준비생이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나는 지금 취준생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Yes or no? 들어주시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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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오, 아니 이동욱 기자를 보면 이 주제가 생각난다라고 했는데 본인만 노를 드셨어요. 네. 제발 좀 스트레스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 노를 드신 거예요? 아, 근데 저한테는 딱히 취준생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저는 대학 입학 전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어느 인생의 하나의 그런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어느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지나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이것도 추억의 거리가 될 거다.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이네요. 긍정적이네요. 예. 자, 그럼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죠. 우리 이재경 편집장 지금 많이 받고 있나 봐요. 네,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동익 기자님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남들이 들으면 오해해요. 네, 그렇고 뭐 되게 동익 기자님은 되게 낭만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본격적인 취준생은 아니지만 이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다들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동익 기자님처럼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게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큰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왕예원 기자는 스트레스 심해요? 아, 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취준생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면 그게 열심히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서 엄청 받는 건 아닌데 약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조급함, 초조함,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열등감도 느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너무 뭘 해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바빠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종류별로 다 받고 있군요. 네. 정말 네. 최윤 기자는 어때요? 네, 저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아직 4학년은 아니라서 그 언니 오빠들처럼 막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데 이제 곧 한 달만 있으면 제가 이제 4학년에 들어가게 되니까 되게 압박감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는데 이제 당장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될 나이고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요. 아무튼 뭐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맞습니다.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취업한다고 스트레스 없어질 것 같죠? 더 심해집니다. 어쩌나요? 이럴 수가. 예,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좀 각오하고 이겨내야 되는 게 또 중요하다는 얘기고 맞아요. 실제 취업 준비생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지 조사 결과가 있죠? 네네. 네. 제가 그래서 아무 근거도 없이 뭐 우리 그냥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왜 너네들끼리 나와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잡코리아랑 캠퍼스 플러스가 이제 대학생이랑 신입 직구직자 11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무려 10명 중 9명이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어요. 10명 중 1명꼴에 이제 동익 기자님이 속하시는 건데
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걸 수 네, 있다. 그렇죠. 그냥 자기 위안을 삼기 위해서 저렇게 네.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를 또 살펴볼 수가 있었고 네. 실제로 주변의 취준생들은 어떤 일들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나요? 원인들 있을까요? 네. 약간 좀 답정나스러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당연히 취준생들은 취업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힘들게 자소서 써서 막 몇십 군데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면접까지 에이. 힘들게 갔는데 그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친구는 빨리 붙고 막.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붙었다고 막 소문내고 하는데 그리고 주변에서는 또 부모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무언에 이런 빨리 취직 안 하니 이런 압박을 주시기도 하고 제 주변에는 또 연애 때문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연애까지 하면은 더 스트레스죠. 그래요. 네. 아무튼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어떤 증상들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동희 기자?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신경 과민을 겪는다는 의견이 이제 60% 가까이로 제일 많았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불면증, 대인 기피증 아니면은 소화기 질환이나 탈모 같은 증상도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동희 기자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런 증상 겪어본 적 없겠네요. 네, 저는 이런 증상을 겪은 적이 없는데 예. 제 주변에서는 실제로 이제 영업직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탈모가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부분 가발을 하고 다니시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짠한 얘기네요. 스트레스 정말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취업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풀고 있는지 혹시 해소가 너무 안 돼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방법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걱정인 게 요즘 취준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자기를 더 몰아치려고 하고 하는데 아까 김태진 엔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한다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더 심해지잖아요. 야근도 해야 되고 승진 압박에 이런 여러저런 압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한다고 취업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참는 거는 그 나중에 더 누적돼서 더 안 좋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영화를 보러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하는 방법으로 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겨내는 방법도 또 자기 나름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뭐 앞서 연애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이재경 편집장님은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세요? 영어 점수? 영어 점수도 그렇고 뭐 헤드에도 오르지 않는 토익 점수가 가장 클 것 같고 뭐 자격증 시험 매번 떨어지면 또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이 아무래도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안 따라주니까. 또 이런 거 외에 이제 요즘 따라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꿈이 없는 대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가장 큰 베스트 워스트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진로 고민도 좀 큰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최윤 기자는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애 때문에도 더 스트레스 받거나 하진 않아요? 아 저는 오히려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을 때 제 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는데 오히려 저보다 주위에 취준생이 남자친구를 둔 친구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같이. 저는 그래도 막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통화를 하고 하는데 제 친구 남자친구는 뭐 취업 준비 공부한다고 막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하기도 하고요. 그냥 과연 공부만 했을까 그분? 왜 그러세요? 일방적으로 좀 연락을 안 하기 도 하고 그래서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군인이랑 연애하는 것보다 취준생이랑 연애하는 게 더 되게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그래요. 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공감이 됩니다. 또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넌 뭐 하고 있니 도대체? 언제 빨간 냄비 사줄 거야? 막 이러면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기자님? 이게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제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저는 이렇게 닥달을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지만은 이제 제가 집안에 뭐 이건 약간 집안사적인 얘기인데 제가 장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아버지에 이어서 진짜 믿음 안 가는 장손이네. 근데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제가 장손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친척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약간 저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저는 가고 싶은 길이 이미 있잖아요. 맥심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왠지 장손으로서는 뭔가 약간 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우리 집안 장손 맥심 에디터야.
그래서 사실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처음에는 대학 교수나 아니면 네. 뭐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지금은 많이 저한테 양보를 하셔서 네. 이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도 한편으로는 아 내가 나중에 커서 어차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장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그런 쪽으로는 또 스트레스 예. 받기도 할 것 같고 우리 취업준비생들도 금전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언제 또 이런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제가 이번에 금전적인 스트레스 정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저번 달에 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과외를 못했거든요. 네. 과외를 쉬었더니 돈이 제 생활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쵸. 게 이제 과외 그건데 그 돈이 안 들었는데 또 시험 공부한다고 또 뭐 카페 가고 막 테이크업 맨날 해서 먹고 하니까 보름 만에 30만 원을 제가 쓴 거예요. 다 써버렸구나.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울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소했냐면 해소했다기보다는 돈이 다시 들어오면 해소가 되긴 하죠. 근데 그 동안 어떻게 지냈냐면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빌붙으면서 다녔어요. 아, 나 요즘 돈이 너무 없어. 막 이러면 애들이 불쌍하다고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가슴 아프네요, 정말. 한국 직업방송 그 재무팀에서 왕년 기자 출연료 가불해 드릴게요. 예. 드리는 걸로. 예, 어쨌든 뭐 대한민국 취준생들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네.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또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위안을 좀 삼고 네. 이 시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원래 인생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네. 인생이고 그러다 가끔 기쁜 일이 있는 게 인생이니까 좀 정신적으로 많이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스 올 노 퀴즈를 통해서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취준생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면증, 소화장애, 탈모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 맞으면 S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노, 노, 노. 아, 오. 아직까지는 이렇게 심각하진 않으시는군요. 예. 최효은 기자, 뭐 네. 아직까지 이런 거 겪어본 적은 없나 봐요? 네, 전 당연히 아직 본격적인 취준생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엔 어떻게 될지 그래가지고 예. 근데 좀 걱정되긴 해요. 제가 되게 스트레스에 좀 예민하고 기분이 왔다 갔다 잘 걸어서 내년에 취업 준비할 때 되게 소화 불량도 올 수도 있고 우울증 올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됩니다. 지금 걱정이 많은 표정이에요. 시작해부터 오늘 표정이 맞지. 이미 겪고 있는 것처럼. 그래요. 예. 왕년 기자도 아직 본격적인 취준생이 네, 아니죠. 네, 그래서 저도 예.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고3 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피부 온몸에 피부병이 되게 심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도 다니고 피부과도 엄청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또 취준생이 돼서 그렇게 될까 봐 살짝 걱정이 돼요. 그래요. 면접 보러 갔는데 막 두드러기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런 건 없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아무튼 네. 건강 관리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퀴즈 넘어가 볼까요? 네, 나만의 스트레스를 없애는 비법이 있다. 있으면 예스 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만의 스트레스 풀기 비법. 아, 모두 예스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정 편집장님, 어떻게 네.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세요? 뭐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비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푸는 비법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렇게 원자하게. 예.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자버리는 게 스트레스. 예전에는 이제 친구들 만나서 뭐 술도 먹어보고 했는데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면 계속 또 그 스트레스 받은 이야기를 하게 힘들어요. 되잖아요. 힘들어요. 하고 나니까 또 집에 갈 때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떠들더라고요. 다음 날 세상은 안 바뀌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꿈나라는 좀 행복할 것 같아서 좀 그냥 자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잔다. 예. 예. 우리 왕영 기자는 어때요? 어떤 방법으로 풀어요? 저도 이재경 편집장님이랑 비슷하게 저는 되게 약간 게으른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먹고 자고 뭐 그냥 빈둥거리면서 그냥 하루를 보내요. 그러면 되게 그게 또 알차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아 오늘 뭔가 정말 알차게 빈둥거렸다 이런 뿌듯함이 느껴져서 저는 그냥 네.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재밌어요. 집에서 그냥 노는 게 최고죠. 네. 네. 예. 최효은 기자는 어떻게 스트레스 풀어요? 저는 요즘 새롭게 시작한 취미가 블로그를 하는 거거든요. 블로그? 네, 제가 블로그를 좀 운영하면서 일상을 이렇게 정리해서 일기장처럼 올리면은 막 모르는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하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면 또 되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보면 이민호 씨. 네. 네. 이민호 씨. 이민호 씨 사진 보면은 바로 기분이 풀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항상 오는 남자친구 통화에 좀 통화만 하면은 되게 기분이 사그라드는데 사실 일방적으로 제가
막 툴툴대는 거긴 해요. 군인한테요? 네. 항상 미안해 오빠. 그래요.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군요. 우리 예. 이동희 기자는 어때요? 맥심 뭐죠? 맥심. 이제 심심할 때는 가끔씩 예. 맥심도 보는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그럴 경우란 말이에요.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되도록이면 좀 우선순위를 매겨서 일을 좀 일찍 좀 끝내려고 하고 시간이 나오면 가벼운 운동으로 이렇게 푸는 편이에요. 아주 건전하게 풀고 있네요. 건강하네요 진짜. 네. 아마 방송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나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그나마 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힘내라는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한 분씩 예, 힘이 되는 한마디 전해주시죠. 우리 편집장님부터. 제가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을 오는 걸 보니까 이제 뭐 다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갈 기업도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기업을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오늘 술만 드시지 마시고 좀 네, 건전 동희 기자님처럼 되게 건전하게 그렇게 스트레스 푸시면서 네,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윤 기자도 한마디 응원의 이야기 해줄까요? 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그거 쌓아두기만 하시면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막 취업 준비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한 번씩 스트레스 풀면서 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네. 자, 왕윤 기자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결국 취업 준비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만의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모든 취준생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희 기자도 마지막으로 기대됩니다. 한마디. 예. 아, 네, 저는 탈모를 겪고 있는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가뜩이나 취준생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데 탈모까지, 머리까지 자기를 안 도와주는구나. 요즘 부분가발 잘하는 곳 많다는데 잘 될 거야. 예. 힘내. 파이팅. 조만간 그 친구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보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공감의 필요의 코너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요. 펀미디어 홈페이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의 기자단 여러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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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